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콜리젯TV의 라이브 쇼핑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밖에 다니면서, 아, 이제 날씨가 어떻게 바뀌었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거의 완연한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말이 되면은 날씨가 훅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되게 뜻깊은 날이에요. 콜리젯 바이 컬렉션의 겨울 제품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티저 영상도 올라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콜리젯 바이 프로젝트의 겨울 컬렉션은 오정 디자이너님과 함께 제작을 했어요. 오정 디자이너님께서는 이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무려 15년 동안 모델리스트로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스튜디오 포렌컴퍼니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그 브랜드로 전개를 해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핏 관련해서 이 실루엣이라든지 핏 이런 거 관련해서 대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나뵀을 때부터 너무너무 영광이었거든요. 여름에 처음 만나뵙고 나서 너무 감사드리게 저희 콜리젯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제품인 피코트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일단 컨셉부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디자이너님이랑 저랑 같이 정한 게더 다빈치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에 갔었을 때그 대학원 에서 많이 접했던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기도 하고 뭔가 연결 지점이 서로에게 많은 인물인 것 같아서 그 다빈치적인 그런 감성을 녹여서 이 옷의 디자인을 해보자, 컨셉을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컬렉션은 더 다빈치라는 컨셉으로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옆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나씩 나오고 있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마르티나 피코트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마르티나 피코트는 왜 이름이 마르티나냐? 그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르티나라는 게 이탈리아 여성의 이름인데요. 로마의 신인 마스에서 유래된 이름이라서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신 마스가 뭔가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뭔가 남성성이나 뭔가 여성성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넘나드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많이 고려했던 요소들이 많이 녹여진 이름인 것 같아서 마르티나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코트가 사실 지금 밤하늘을 보면 네이비 컬러인 듯 뭔가 아주 새까만 컬러인 듯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밤하늘을 닮은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랙 컬러의 레더 스커트랑 안에는 떼누아 셔츠, 블랙 셔츠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이렇게 코디를 하니까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확 네이비 컬러가 조금 더 티가 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을 때 네이비 느낌, 이 매력적인 색감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숏코트, 피코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오늘도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지금 가을인데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가볍게 걸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코트 살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지, 그리고 가벼운지, 이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심지어 내구성이 좀 보완이 된, 네,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숏코트다 보니까는 부담스럽지가 않고 엄청 가벼운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클로즈 닫았을 때는 따뜻하지만 또 한편으로 열었을 때는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온이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때 초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트는 오버핏인가요? 정 사이즈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입은 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오버 사이즈로도 많이 입으셔서 이 정도는 오버 사이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딱 붙는 그런 핏도 아니에요. 그냥 딱 클래식한 핏에서 살짝 여유 있는? 왜냐면 겨울에는 니트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스웨터 같은 거 두꺼운 거 입었을 때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디자인이라서 살짝 눅눅한 정도? 아주 살짝?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님이 정 사이즈로 하면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사이즈 표기가 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44 사이즈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33 사이즈가 착용을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입은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고요. 44 사이즈가 착용하시면 클래식한 이렇게 딱 맞는 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콜리제님이 지금 입으신 사이즈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0 사이즈입니다. 0 사이즈. 저는 33 반에서 44?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어느 정도 두께로 입어야 지금 보여주는 스탠다드 핏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꺼운 니트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좀더 컬러감을 잘 보실 수 있게 안에 이렇게 네이비랑 약간 아이보리빛 도는 그런 스웨터를 입고 아래에다가는 조금 더 채도가 높은 밝은 청바지를 입었고요. 우리 말로리 청바지를. 그리고 위에 이렇게 마르티나 피코트를 걸쳐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더 아까보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네. 요렇게 입어도 되지만은 여기 외에 뭔가 슬랙스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에 많이 입는 울 슬랙스 같은 거. 그런 거랑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게 핏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은 거기도 한데요. 안에 입은 이 니트가 되게 넉넉한 핏인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엄청 넉넉한 핏인데다가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요 정도 두께감에 입었을 때도 핏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입고 나왔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매력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좀 약간 정장 느낌 나게 연출을 하면 또 그렇게도 보여요. 네,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게이 피코트인 것 같고, 특히 피코트라는 품목 자체가 원래 해군의 유니폼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피코트 원형은 굉장히 뻣뻣하고 아주 무겁고 그런 울 원단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원형을 살리면서도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한 감성을 살려서 미니멀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무슨 해군 군복처럼 각이져 있고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되어 있고요. 원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알려드렸지만은 고급 울 원단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내구성도 보완이 되어 있고 한편으로 또 부드럽기도 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그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넉넉한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주머니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제가 주머니 이렇게 넣으면 여기 끝까지 이 끝까지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 주머니가 넉넉하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정말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그 스타일링 쇼츠 보셨나요? 청바지 스타일링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류의 뭐 캐시미어 니트라든지 아니면 울 니트 좀 부드러운 거 도톰한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갈아입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란! 이렇게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톰한, 이거 되게 두꺼운 니트거든요. 캐시미어 니트이긴 하지만 도톰하게 나온 이런 제품이랑 안에 셔츠까지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걸쳐도 이런 정도로 핏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도톰한 거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 입고 나와봤어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바지는 말로리 팬츠고요. 블랙 컬러를 지금 착용하고 있고 아까 전에 니트, 스트라이프 니트랑 입었던 거는 블루 컬러의 청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밀리님, 그리고 겨울 내내 착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겨울 내내 착용 가능합니다. 이 원단이 겨울 코트 원단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실루엣이나 이런 게 조금 단출하게 되어 있고 또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실루엣이라든지 핏 이런 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초겨울 시작되기 전부터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열어서 아예 다니면은 지금부터 입어도 사실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기온에 상관없이 거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상청에서 올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운 겨울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 걸 고려를 할때 이런 짧은 코트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두루두루 어디에나 활용하기가 좋겠죠. 네. 그리고 영님, 피코트 유행 없이 입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럼요. 피코트가 아주 대표적인 클래식 아이템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코트를 기획을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제안을 해야 여러분들이 옷장에 좀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자리를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최종으로 올라온 아이가 바로 이 피코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에서 네, 클래식 아이템으로 하지만 또 모던한 무드가 있는 그런 세련된 아이템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행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안감도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안쪽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안감도 퀄리티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이 가미된 이런 제품군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감인 비스터라고 하는 안감을 사용했습니다. 그 안감은 독일산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폴리에스터의 실용성과 그다음에 비스코스의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이렇게 슬라이딩감도 좋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살려서 아주 고기능성의 고급 안감이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입을 때도 사실 안쪽에 안감 처리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아마 니트 같은 거 입으시면 안에 막털다 붙고 뭔지 아시죠? 코트가 팔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중간에서 끊기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겨울 코트는 이 제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나온 제품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머니도 중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피코트들이 주머니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로 좀 브랜드의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클래식한 피코트의 전형적인 파이핑 포켓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림하면서도 깔끔하게 이 포켓 부분이 보여져요. 외부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에 넣으면 공간이 이렇게나 넓고요. 여기 끝에까지 다 손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추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추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이런 단추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단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는 뭐 셔츠랑 같이 연출을 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컬러감이랑 매치한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제품이 네이비다 보니까 블루 컬러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갈아입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네이비 슬랙스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블루를 정말 잘 써야만 잘 어울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을 닮은 네이비 컬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좀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이고 약간 따뜻한 감성도 섞여 있어서 그런지 제가 쿨톤이랑 매치했을 때나 웜톤이랑 매치했을 때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래에는 울 소재의 네이비 슬랙스를 착용
변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세트 느낌 나도록 연출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데님 소재랑도 조합이 아주 좋아서 지금 제가 뭐 말로리 블랙 팬츠나 말로리 청바지랑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그냥 뭐 집에 만약에 갖고 계신 진청 같은 거나 그런 거 두루두루 어떤 거랑 매치해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립니다. 담백님 취향 저격이에요. 혹시 먼지가 많이 붙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원단 자체가 먼지를 이제 막 빨아들이는 원단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이 겉면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먼지가 좀 묻는다고 하더라도 톡톡 털어내면 아주 쉽게 털리는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트 무게감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제가 입어본 코트 중에 가장 가볍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겨울 코트들이 대부분 그 모직이 굉장히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주 혹겹 같은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이게 실질적인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코트라고 나왔던 제품들 입어봤던 것 중에는 거의 제일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모습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모습은 생겼어요. 이 코트는 어차피 이렇게 힙 선을 살짝 이렇게 덮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러 오버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뭐 한 사이즈 업 하시거나 두 사이즈 업 하시거나 하면 이거보다는 길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뭐 정핏으로 착용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 트임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디테일로 봤을 때 아까 안감 보여드리면서 살짝 보였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주머니가 있거든요. 뭐 요즘에 여성 재킷이나 여성 코트에서 종종 뭐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살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전에 뭐 그런 아티클 같은 것도 본 적도 있고 한데 여성분들도 작은 소지품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안주머니 필요한데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제품은 안주머니까지 이렇게 다 살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매 수선하는 것까지 심지어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단순히 수선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이렇게 팔을 얹어 놨을 때도 저는 뭐 컴퓨터 작업이나 아니면 카페 가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할 때 코트를 굳이 안 벗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단추가 닿아서 딱딱딱딱 소리나는 게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부자재 같은 거나 장식이 없는 소매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어깨 있는 부분부터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래쪽까지 부자재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해서 훨씬 더 실용적으로 하지만 또 미니멀한 감성으로 예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봉제도 이번 프로젝트, 겨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런 봉제 기업들과 생산자와의 협업이기도 하잖아요. 이 콜리제파이 프로젝트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봉제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거, 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라이브 쇼핑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컬렉션이고요. 오늘도 또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